네, 환자입니다. 네, 큐로셀이죠. 네, 항암 면역 치료제 바이오 관련이고요. 네, 11월 9일 네, 이 종목 가치 동시 상장이고 네, 홈페이지에 웹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. 네, 이번에 이 큐로셀 청약한 사람들이랑 네, 비슷한 마음이 아닐지 보이고 네, 경쟁률이 네,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네, 사람들이 뭐 네, 학습 효과가 있는지. 공모가가 밴드 하단, 네, 아래 한30% 아래 네, 결정이 되다 보니까, 네, 청약자 수도 제법 많이 몰렸고요. 중고금도 17,000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꽤 많이 들어온 거죠, 사실상. 저는 사실 뭐 청약을 안 하려고 하다가, 네, 미래에 수수료 없는 계좌에, 네, 한 계좌 만 개, 균등해서 두 주만 받았고요. 비례 한 주당 3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, 뭐, 1억 청약한다 그래도, 뭐, 한 30주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, 메가터치를 청약하려고 돈을 옮기다 보니까 OTP가 등록이 안 됐고 새로 발급받다 보니까 네, 그러다가 청약을 못하는 네,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터졌죠. 시가총액이 한 2,700억이죠. 적진 않아요. 네, 배정은 우리 사주 7만 2천주 정도 있었는데 다 배정됐고 네, 뭐다 실권 없이 다잘 배정이 됐고요. 네, 확약을 보면은 네, 미확약이 95.3%. 네, 수량은 네, 그냥 전체 청약 신청 수량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확약 수량은 나오지 않고 뭐 4.7%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총 주식 수 1,360만 주 기준으로 네, 시가총액이 2,700억 정도 되고요. 기간 의무 보유 확약이 4.7%죠. 네, 수요 측대 확약 뭐 그대로 그냥 공시한 듯 보여지고요. 최초 유통 물량에서 네, 한 5만 2천 주 정도 빠져서 네, 21.09%가 나와서 빨주비는 0.22이고요. 뭐 의미 없는 숫자고 사실상 네, 공모가가 네, 밴드 29,800원 한참 아래 한30% 아래 결정이 돼가지고. 네,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, 네, 바이오는 다 그렇죠. 네,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는 아니죠, 사실. 2,700억. 네, 유통 가능 금액도 한 573억. 네 종목이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관심을 잃어버리면은, 네, 가격이 쭉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죠. 네, 참고로 유통 가능 물량 중에, 네, 우리 사주 조합은 없고, IPO 공모 주주가 네, 11.22%입니다. 최초 21%.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기존 구주주 물량이고, 네. 전체 21%는 많은 게 아닌데, 네, 그 중에 퍼센테이지로 한50% 정도가 구주주 물량이라는 거는 좀 많은 편에 속하죠, 사실상. 기존 구주주들도, 네,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작지 않다, 네,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과연 바이오가 밴드 하단 지하에서 결정됐을 때 항상 좋았는데, 거의 뭐 좋았죠. 한 80%, 90%는 수익을 줬던 것 같고요. 지금 보니까, 좀더 담을까? 네, 청약을 할까 싶기도 하네요. 네, 두 주밖에 없는데. 수주 없는 계좌로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